이어서 오늘 장 공략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 여군 대표님 그리고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곽 여군 대표님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현재 수주한 고가 기준으로 9.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죠. MZ세대에게는 운동이란 일상이자 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 흐름 좋았고요. 살짝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 상승에 반전이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 제한적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죠. 예, 전분기 대비해서 금번 분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목표가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기존에 한 53% 정도 남아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한 프로 올라와서 업사이드는 한 45%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가 13,000원인데요. 업사이드 더 보시고요. 손절가 8,800원 정도 말씀드리는데 손절가는 기존에 제가 8,4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 변경시켜서 스탑로스를 한 단계 올려서 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전략도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도 약간은 상향이 되면서 8,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일 대표님의 유한타증권 살펴보죠.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2.85%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전략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관심주 유한타증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후... 여기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금 올랐다가 오늘 조정이 조금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만, 홍콩, 태국 등 범중화권 전문 증권사죠. 네, 금년에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CMA 강점이 있고 인공지능 종목 추천 트레이딩 트레이더 M 등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회사가 벤처캐피탈 투자 이후에 국내 해외에서도 IPO 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3,650원과 3,6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드렸던 목표가 5,000원, 손절라인 3,400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두 분의 지난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공략주 한번 공개를 해보죠. 먼저 곽여군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네네, 도이치 모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요. 저가 매수 때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차 부분하고요. 중고차 부분에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신차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배정되는 신차 물량이 증가하면서 동사에 또 꾸준히 판매 대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서 BMW라든가 도이치 아우터, 포르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고차 쪽입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플랫폼인 도이치 오토 월드와 온라인 플랫폼 차량차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성과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의 최근 5일간의 순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어떤 주도 세력인 기관들의 뚜렷한 순매수세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이 대단히 좋아 보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중장기 추세도 여전히 강하고요.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목표가는요. 현재가 대비해서 14,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9,400원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도이치 모터스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자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관심주는 대성창투입니다. 실적 수혜를 보이면서 투자회사들의 상장으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2009년 10월 달에 최대 주주가 대구 도시가스에서 대성홀딩스로 변경이 되면서 대성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특히 창투사 중에서도 부품 소재, 에너지, IT, 환경, 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랑 국제시장 암살, 천만 관객이 다 돌파한 그런 영화죠. 이 영화에 투자했다가 대박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현재 바이오, ICT, 커머스 등에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운영 중인 투자 조합에서 투자한 기업 중에 이오플로우, 젠큐릭스, 미코바이오메드가 코스닥에 상장됐고요. 작년에는 PNH테크, 게임으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전체 작년 투자 수익의 94.7%가 투자 조합에서 나온 영업 수익인데 굉장히 작년, 재작년에 수익이 좋았다는 얘기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분 투자했던 G플러스 생명과학이 유전자 가위 항암 플랫폼 캔서레이스가 이후 특허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기업들이 IPO가 되면서 반사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 가격 3,025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 손절 라인은 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